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4월 29일 공연지랑입니다. 힘으로 복수전 왔어요. 뭐 별거 있나요? 난 꽝치러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일찍 했어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금방 오시네. 13m네? 문어 물면 천천히 감으시고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. 예, 요즘에 제가 김건지 홍씨인지 잘 모르겠어요. 홍달봉이라고 해야 되겠어. 자, 휘황찬란하죠? 피문호는 채비가 이래요. 집어등에, 추에, 저 뭐지? 아, 오늘은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네. 오, 잡으셨어. 잡았어. 아니야? 어제 큰 놈 나왔던데. 쟤 때문에 왜 큰 놈 안 나오지? 낚시복을 안 가져왔어. 그래서 그냥 키만 입고 하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. 편집장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15,000원짜리 낚시복 사줬어. 우비 이틀 연장 출장하니까 준비가 누락되는 게 맞네. 낚시 사이트 보고 큰 거 나오길래 바로 얘야. 그런 거지 뭐. 낚시꾼들이 언제는 뭐 재봐. 눈에 보이면 나올 것 같으면 바로 가지. 아이, 묵직한 게 문어 같았는데. 그럼요. 저는 큰 거 한 방도 안 바래. 면방 사이즈만 나와가지고. 이상하게 낚시로 내가 잡아먹는 거는 좋은데, 이상하게 사먹는 거 못 하겠더라고.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, 피면은. 나왔나 보다. 이야, 저만한 거 4kg짜리 한 마리면은 오늘 성공한 거지. 동인아, 너 엄마 낚시 간다고. 아, 첫 번째 털림이네. 오, 살았어. 이야, 동인이 오니까 살았네. 매해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초보의 신. 야, 제너프야? 꺼져. 근데 제가 광따를 제노프한테 많이 배웠어요. 광따 제 스승이죠. 그래도 막 이 나이에 체력은 너보다 좋아. 열심히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, 광어로. 손성철님, 오늘 두 마리, 와, 너무 큰 기대를 하시네. 감사드립니다. 이런. 피문어는 달려붙지 않는데, 이거 뒷걸림인데. 예, 첫 채비 털림이네. 아, 이거 뜯어놔야 되겠다. 이야, 이게 진짜 이게 안 터져. 아, 차라리 터지면 속 시원해. 이렇게 90일 잡으신 분 해삼은 잡아보셨답니까? 아, 집사람이 해삼 엄청 맛있게 먹었어. 오!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거를 원출 끝에다가 다르니까 제일 비싼 거는 살아갖고 오네. 무지막지하게 다는 거야. 모짜르트 애기도 달고. 좋았어. 애기만 7개. 문어 도전이신가요? 예, 문어는 뭐 맨날
밥 먹으러 오죠? 도전보다는. 그래서 더 안 잡혀지나. 20km 오버짜리를 한 번에 두 번 걸으신 분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어요. 이야, 사장님 오늘 1년치 어복 다 쓰신 겁니다. 그랬더니 오늘까지 꼭 10번짜리요. 연속으로 직장을 좀 잃으시고 퇴직금 받으시고 마음이 착잡해가지고 그냥 낚시하러 오셨는데 10일짜리요. 10일 중에 하루 그렇게 딱 잡으신 겁니다. 건질 수 있는 확률은 10%가 채 안 돼. 어제는 너무 피곤한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피곤해서 아 내일 또 출전돼 내가 잘 수 있을까? 그랬는데 그냥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1시에 깨우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잠깐 누워있었는데 잠들었어요. 어! 나왔어! 어! 아이고! 이게 살이 야들야들해서 드롭봉 절대 안 돼요. 왜 들었어요? 저 모르셨던 거지, 모르셨던 거야. 아, 이거, 이렇게 잡으니까. 전 이 에바 재질이. 물론 대구 낚시 하면 그립을 이렇게 잡거든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잡긴 하는데. 삼선을 잡을 때도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편하네. 바트라 총. 네, 비슷하네, 자세가. 고기도 못 잡으니 삼겹이나 구워서 먹을까. 이야, 밤새시고 삼겹 구워 드시고 참 좋네. 근데 어찌켜. 전 바다에 있는데. 아, 오늘은 못 잡더라도 대리만족 하실만해. 왜냐면 바다가 장판이에요. 종류 제외하고 선상낚시. 요즘에 그 참으럭인가? 동해 쪽에서 나오는 수심 깊은 데 나오는 게 참으럭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거를 라이트 지깅으로 잡으시더라고. 설마 또 잡았어? 어? 살았어. 이야, 어디 근무하신다고요? 석포재련소? 어, 석포재련소 좋은가 봐. 저 탈출했어. 아이, 나 또 해삼인 줄 알았잖아. 아, 진짜. 아이씨, 이 말미잘이네. 해삼인 줄 알았대요. 태경훈 훈님, 밤새 좀 주무셨습니까? 역마살이 껴가지고. 뒷바닥에서 잤습니다.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뭘 뜯었어? 모르겠어. 뭘 뜯어냈거든요? 근데 피문은 뜯어낸 게 아니잖아. 방금 부품을 뜯었어. 문어는 아니에요. 멍게나 말미잘인가? 뭐 그거 아니에요? 멍게, 돌멍게. 멍게요? 돌멍게. 못 먹는 거예요? 아, 못 먹는 거예요? 아, 멍게를 해서 깜짝 놀랐네. 어? 추 하나 주셨다. 추 하나 주셨어. 몇 호짜리지? 아, 은근히 기대했네. 이거 집어등 하고 그냥 거 봐요, 내 말이 맞잖아 막 그러려고 그랬더니 돌멍게를 잡고 있어 그래. 낚싯대 하나만 살려고 해봐. 웬 007 뺨치게. 자, 여러분 이거 저 온 것 같아. 오늘 드디어 아닌가? 작은 놈 같은데? 모르겠어. 근데 저는 팔을 낚시하고 있다니까. 모르겠어. 근데 미끌림은 아니었어. 아, 제발. 아, 나 선장님 얼굴 좀 보고 싶다고!
자, 한 컬 했습니다. 오! 오! 오, 이야. 700? 700? 선생님, 면방생 확실하지? 700, 800? 700, 800? 자. 자, 여러분, 한 마리 했어. 보셨죠? 자, 1kg 조금 안 된답니다. 제가 봐도 1kg 좀 안 될 것 같아. 근데 저희 갖고 갈 거예요, 이거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, 한 마리. 아, 오늘 닭고기만 이거 먹겠다. 선생님, 1kg 될 것 같은데? 조금 안 될려나? 아씨. 요새 애가 사이즈에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. 어. 머리를 좋았어. 머리. 네. 아우, 좋네. 700, 800, 790? 좋았어. 아, 좋았어, 좋았어. 자, 여러분, 790짜리 한 마리 잡았어요. 근데 갖고 와야죠, 당연히. 아, 어떻게 잡은 건데, 진짜. 자, 여러분, 한 수 했습니다, 저. 저 꽝조사 아니에요, 진짜. 어? 이야, 몇 년 묵은 채증이 확 풀려나가는 것 같아. 와, 집어등 효과 있다니까, 이거. 자, 오늘 닭다리 문어 맛. 이거 먹을 거야. 아. 이야, 감사드립니다. 이야, 한 마리 잡으니까 그냥. 이렇게들 좋아해 주시네. 10시에 나 혼자 늦잖아요. 착한 이정님이 그러신 거였어요? 야, 진짜 10시에 나왔네. 9시 48분인데. 달려 형님, 이제는 입학. 형님, 지금부터 시작인데. 입학을 하고 하시면 어떡해요. 성공했네요. 한 마리 잡으셨으면 퇴근. 아니, 왜 자꾸 퇴근하라고 하시지? 한 마리 더 잡을 거예요. 철랑님, 15kg급 한 마리 올리면 마을 잔치할 기세입니다. 77년생은 이 기분을 잘 모르지. 어? 문어 나왔나봐. 선달님, 오늘 대왕문어 잡으실까요? 그렇지, 오늘 선달님 쭐쭈 안 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잡아야지. 어? 자, 여러분, 큰일 났습니다. 이거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, 빗방울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녹화방송은 이거밖에 없거든요, 고프로. 지금 시간이 12시 2분인데 약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. 이때는 간거 편집본으로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갑자기 좀 종료할게요. 빗방울이 조금 굵어지네요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갑자기 좀 종료 좀 할게요. 그대 소리 세 번이 울렸으니까 끝내긴 하는데 아쉽네요.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. 자,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아쉬워요. 다음에 또 올 이유가 생기지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오, 빗방울이 점점 더 굵어져.